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4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내일은 75주년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이기도 하고 유경수 여사 서거 4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있었던 8.15 경축식에 북한에 포섭된 제1동포 출신 문세광이 잠입을 했다가 단상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총을 쐈습니다. 그 총성에 박정희 대통령은 연설을 하던 도중이었는데 연단 아래로 몸을 숙였는데 문세광이 총탄이 그 연단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연단은 방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다음에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그냥 꼿꼿이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를 저격을 해서 머리에 총이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4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또 49년을 살았어요. 49년을 살고 이제 돌아가신 지 49년이 되는 아직도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한복 차림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 유경수 여사를 비서로 모셨던 김두영 선생이 유경수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그 중에 왜 그날 꼿꼿이 앉아서 총탄을 맞았을까 하면서 유경수 여사의 평소 사생관에 대해서 메모한 것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친 김에 이 김두영 선생이 가까이에서 모셨던 유경수 여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어느 인터뷰에서 소개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회고를 했습니다. 김두영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유경수 여사를 모시던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였습니다. 70년대 초 아카시아 꽃이 허드러지게 핀 어느 해 5월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고깃국에 흰쌀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유경수 여사께 경기도 성남에 사는 한 가정주부가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 서울역 앞에서 행상을 해서 다섯 식구가 입에 겨우 풀칠을 하며 살아가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온 가족이 굶고 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자신과 어린 자식들이 끼니를 잊지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80세가 넘은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마냥 굶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유경수 여사의 지시로 쌀 한 가마니와 얼마간의 돈을 들고 그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성남은 지금 신도시가 되었지만 그때는 철거민들이 정착해가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도로는 물론 번지수도 정리가 안 되어 집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어 초막 같은 그 집을 찾아갔을 때는 마침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상을 받아 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기도 없이 희미한 촛불 하나가 어두컴컴한 방 안을 겨우 밝히고 있었고 백발의 노인 한 분은 누가 찾아왔는지도 모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에는 수북한 흰 쌀밥과 멀건 국 한 그릇 그리고 간장 한 종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잡곡밥도 아닌 쌀밥을 본 순간 갑자기 사실과 다르다는 서운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컴컴한 방 안의 물체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할머니와 가족의 밥상에 오른 흰 쌀밥이 아카시아 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받았던 충격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며칠 후 박 대통령 내외분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잠시 그 가족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유경수 여사께서는 눈물을 보이셨고 박 대통령께서는 수저를 놓으시고 처연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꽃이 이 식사 대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고로 조선닷컴을 검색을 하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2012년 기사입니다. 제목이 북한 황해도 주민들 식량 없어 아카시아 잎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는 기사입니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대표의 말을 빌려서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한 이야기인데, 황해도 지역 주민들이 먹을 게 없어 아카시아 잎과 꽃으로 끼니를 때운다. 토끼 풀을 먹어보기는 고난의 행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아카시아 꽃은 그냥 먹고 잎은 양재물을 조금 넣고 끓인 뒤 강냉이 가루를 좀 뿌리고 끓여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카시아 꽃을 그 잡곡밥 위에 얹어놓고 같이 먹었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아카시아 꽃을 살밥 대용으로 먹던 시절, 그게 1970년대인데, 여러분들 참고로 영화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가끔 CCTV에 상영되는 영화입니다. 오발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범선이라는 소설가가 쓴 대표작입니다. 오발탄은 유현목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아주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1961년 4월, 그러니까 박정희, 김종필 두 분이 주도한 5.16 군사혁명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은 5.16 직전의 대한민국의 서민들의 삶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최무룡인데, 최무룡은 제대군인입니다. 제대군인이 직업이 없어가지고 맨날 좀 허황하게 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또 어울리는 사람 중에는 상위군인이 보입니다. 상위군인이 그때 5.16 전에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6.25 전쟁 중에 팔 잃고 다리 잃고 사회로 나왔는데 그때 국가가 이들을 챙겨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여러 뭐 상점이라든지 회사를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줄 형편도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티각태각하는 이런 장면, 상위군인 문제가 하나의 사회악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원호처를 만들어가지고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준 게 오늘날 보훈처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자리 없는 1961년의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린 그 영화, 그로부터 10년 뒤에 1970년대에도 아직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아카시아 꽃을 밥 대신으로 먹고 있었다는 이런 장면이 눈에 선하게 이 영상처럼 이렇게 잡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두 사람의 출신은 다릅니다. 유경수 여사는 저 충북 옥천의 아주 부자 집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두 분이 6.25 전쟁 중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두 딸, 한 아들을 낳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유경수 여사는 이 퍼스트 레이디라는 이 자리를 가난한 사람, 눈물 많은 사람,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돕는데 바쳤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퍼스트 레이디로 제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이 두 사람 꼽으라면은 프란체스카 여사와 바로 유경수 여사죠. 그분이 돌아가신 49주기가 내일입니다. 감사합니다.